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이건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치고 있는 곡을 어떻게 하면 쪼개서 연습을 할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쪼개기는 아주 단순한 방법부터 아주 복잡한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예를 들면 도레미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다면 이 도레미를 어떤 식으로 쪼개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할지는 사실은 만들기 나름이겠죠. 자, 그래서 어쩔 때는 가끔 가다가 내가 지금 이 곡을 연습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곡의 연습을 위한 연습 방법을 연습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쪼갤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치고 계신 쉬운 곡이든 어려운 곡이든 가지고 한번 이 연습을 한번 적용을 시키는 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쪼개기 연습 방법을 한 가지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뭐 one by one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스케일 연습할 때 제가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던 연습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씩 추가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곡을 치고 있든 어려운 곡을 치고 있든 어려운 패시지를 하고 있든 뭐 상관없어요. 이 연습을 할 때는 언제나 약간 뭔가 이렇게 좀 될 듯 말 듯 한데 잘 안 될 때 이럴 때 사용하면 좋아요. 아니면 약간 암기가 잘 안 돼. 예를 들면 외워지지가 않아. 그럴 때도 되게 좋아요. 자,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지금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쉬운 곡이에요. 쉬운 곡. 이 여린이 기타 교본에 있는 이 솔로 연습곡인데 제가 이거 작품 번호는 따로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 연습곡이 원래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했는데 자꾸 뭐가 연결이 안 된다라든지 뭔가 약간 멜로디가 잘 안 들린다라든지 이럴 때 뭔가 2% 부족할 때 이런 연습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하나씩 즉 처음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실히 끊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확실히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하는 건데 이렇게 연습하면 이제 뭐가 좋냐 이러면 만약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막 쳤다면 이 지금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을 제가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흐름을 타서 그 흐름으로 가는 방향대로 제가 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탁탁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거를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뜯어서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가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쪼개다 보면 디답 이러니까 뭐 괜찮네. 디다닷 이거 뭐야? 좀 이상했는데. 그럼 다시 하는 거죠. 디다닷 디다닷 괜찮네. 디다닷닷닷 괜찮아. 디다닷닷닷 뭐야? 왜 틀렸지? 디다닷닷닷닷 디다닷닷닷닷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씩 하다 보면은 정확히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연습은 느리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느리게 하는 연습의 목적이 있는 연습이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치던 대로 치는데 그거를 최대한 쪼개가지고 하나씩 하는 연습이에요. 자, 한번 그 한 구간을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습하면 당연히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앞부분 있죠.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이것만 한 100번 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좋으면 좋죠. 그러니까 암기할 때도 되게 좋아요. 그냥 계속해서 이거를 매번 한 100번 반복하니까 이 앞부분만큼은 절대 안 까먹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이 앞부분만 과도하게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연습을 하실 때 제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쉬운 부분은 조금 좀 냅두고 어려운 부분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기가 잘 안 돼. 그럼 이거를 이제 하나씩 쪼개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려운 구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구간별로, 그러니까 쪼갠 거를 또 쪼개는 거죠. 그죠? 이 쪼개기 연습을 또 쪼개서 뭐좀뭐 앞부분 한번, 중간 부분 한번, 마지막 부분 한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려운 구간만 하셔도 되고. 자, 어려운 곡에서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기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이 바흐 1006번의 전주곡인데요. 중간 부분이 어려워서. 여기가 저는 이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쪼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확히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조금 더잘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손가락이 자꾸 좀잘안 간다라든지, 늘 틀리는 것 같은 어떤 그건 좀 쪼잔한 자그마한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찾기 아주 좋은 연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치시고 있는 쉬운 곡이든 어려운 곡이든 어려운 패시지든 뭐든 여러분들이 약간 2%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이 연습하시면 딱 좋습니다. 좋은 연습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